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업황이 관심을 받는 쪽, 실적이 부각을 받는 쪽, 그리고 또 인수합병과 IPO 모멘텀까지 시장에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전장기업 아모센스, 코스닥의 신규 상장 내일 또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인수합병 모멘텀도 잘 챙겨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변수들 가운데서 어떤 변수를 주목해야 오늘 장에 승리할 수 있을지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을 골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페이스와 함께 할 텐데요.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 종목 잘 골라주세요. 자, 오늘 다양한 변수들을 알아봤습니다. 뭐 어쨌든 시장은 좀 저항을 느끼지만은 그래도 크게 나쁘지 않고 종목별 장세인데요. 오늘 어떤 변수를 주목할까요? 변수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 FOMC라든지 나올 거는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반도체 쪽을 조금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다시 제조업을 한 번 더 보면 좋지 않을까. 물론 성장주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면 좋지만 다시 한번 반도체 쪽, 슈퍼사이클이라고 표현되는 이 반도체 쪽을 한 번 더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을 골라주셨는데요. 반도체 업종 가운데서도 또 다양한 게 있습니다. 파운드리도 있고 차량용 반도체도 있고 어떤 업종을 주목하시겠어요? 오늘 공략주로 차량용 반도체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와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차량용 반도체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가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현대차 뭐 아산 공장이 멈췄다, 뭐 포드 미국 공장이 멈췄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급 부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나 이제 자율주행차 등에서 반도체가 많게는 7배까지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는 요 진입 장벽 또한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일반 전자기기와 달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과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규라든지 이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작년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이런 자동차 수요가 빠졌을 거라고 예상했던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다른 전자기기로 많이 전환됐던 이런 반도체 수요가 자동차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따라가기가 좀 힘들지 않나 라면서 올해 초부터 계속 반도체 부족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기기 수요 증가로 차량용 반도체 생산 자체는 굉장히 감소가 되어 있는 편인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증가하게 되면서 다른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다른 전자기기의 수요로 많이 돌아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도 차량용 반도체보다는 이런 전자기기 쪽 이게 수익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 라인을 다시 돌리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수급 부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 비중에서 2.3%에 불과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성장률은 25%, 20%를 상회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요인은 충분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용 반도체는 연평균 10% 이상 전체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10% 이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요약하자면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앞으로 2, 3년 이상 지속될 수가 있으면서 여기서 글로벌 탑 기업을 하기보다는 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런 중소형주 쪽을 주목한다면은 좋은 투자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업황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따라서 또 6월 초에 그 테슬라도 계속해서 가격 인상이 나오고 있는데 모델 S 플레이드 같은 경우도 만 달러 인상이 나왔고요. 테슬라에서 이렇게 인상하는 이유는 공급가 압박 때문이다라고 머스크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트북이라든지 IT 기기 가격까지 줄 인상되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차량용 반도체는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종목을 조금 보시면 좋습니다. 두 개만 딱 보면 되나요? 좀 더 보면 좋은데 두 가지 종목을 우선으로 탑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해성 DS라는 종목하고 텔레칩스 이 두 종목을 번갈아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초가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은 종목은 저는 해성 DS를 가지고 왔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략 한 10%가량 어제 10%가량 오르긴 했는데 그리고 거래량이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업체 이 차량용 반도체 재고를 굉장히 축적이 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늘릴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완성차 업체 중에 유일하게 도요타만 지금 별 피해가 없는 게 도요타는 2011년 대지진 이후에 차량용 반도체의 재고를 6개월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른 자동차들은 2, 3개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이 아마 6개월 정도의 재고 축적을 시도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정책적 수혜와 함께 아마 그 한국 국내에 있는 중소형 반도체 업체 중에 혜성 DS 또는 텔레칩스, 이 혜성 DS 종목이 굉장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혜성 DS에 대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죠. 실적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고 계시고요. 업황에서도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에 따라서 뭐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러한 그 수요를 대응하는 캐파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가격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격 전략 간단히 말씀드리기 전에 네. 아마 증권사 레포트에서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아마 네. 2분기 매출이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될 거다라고 말이 나왔고요. 매수가는 오늘 어제 종가와 비슷하게 39,000원, 39,2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39,000원 언더에서 들어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목표가는 4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6,000원으로 잡는데 혜성DS는 앞으로 만약에 가격이 오른다면은 사상 최고가, 52주 신고가를 계속 찍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요 한 번에 고비를 잘 넘긴다면은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시초가에 공략해서 다음 주에 상승률을 살펴볼 거고요. 혜성DS 2분기 실적 사상 최대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캐파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증설 계획이 있다든지 뭐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을까요? 공장 가동률 측면은 아직 나온 게 없지만 네. 원자재 가격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리 반도체는 결국 구리로 만들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5월 초에 이제 피크를 찍었고요. 그 이후에 안정세로 됐기 때문에 판가라고 표현하는 이게 이제 가격 전가가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원자재 가격이 이제 가격 전가가 되면서 EQ 이제 2분기 21년 2분기 이후에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이가 쉬워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업황 확인해봤고요. 혜성 DS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서 목표가 44,000원, 손절가 36,000원, 사상 최고가의 움직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